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목만 봐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제목입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거 확실합니다.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를 같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맞죠? 네.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도 제 영혼 속에도 그 십자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왜냐하면 십자가를 멀리하면요 자꾸 세상이 가까워져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쫓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우리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 죽으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정말 죽으신 건가요? Did Jesus really die? 여러분 생각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세기, 2세기 때는 도세스트, 예수님은 인성을 갖지 않은 분이라고 마치 팬텀, 유령과 같아가지고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것 같았다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원한 공기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엉뚱한 이론을 내놓는 사람들이 1세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스캡틱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진정으로 죽지 아니하셨다면 즉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내 대신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큰일 났죠?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도 없고 속죄도 없고 기독교 복음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예수가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좋은 선생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4대 종교.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그 요한의 기록은 예수 십자가에 있었던 일을 직접 본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Eyewitness.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든 책과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이위트니스들이 쓴 글이 우리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되도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요 법정에 가서 마치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마치 법정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한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자기가 본 걸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가 참이로다. Truth. 법정에서는 truth를 얘기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이를 증거하면 증거함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에 있지 않습니다.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 얘기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그런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고. 복음의 능력은 말이죠, 이 모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아이위트니스들이 기록한 역사적 다큐멘트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아이위트니스였고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목격한 것을 마가의 손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은 많은 그 아이위트니스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적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물론 처음부터 베드로만큼, 아니 베드로보다 어쩌면 더 가까이서 그 예수의 전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요한이 적은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동화나 어떤 페리테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이런 책은 역사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에서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신 이후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드리신 이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인데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사건들인데 여기 얼마나 깊은 증언이 담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함은 저자가 꼭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를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분명히 죽으셨다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역사에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여러분 이걸 한번 리서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라는 미국의 최고의 권위의 그런 저널이 있습니다. 의사들, 최고의 의사들이 쓴 그런 저널인데요. 거기에 1986년 아티클 중에 뭐가 있냐면 그 Regar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거기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Medical Association.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권위 있는 저널이 그런 동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사적 다큐멘트입니다. 그 두 사건이 뭔가요? 첫 번째 사건은, 즉 예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 여러분 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빅 딜인가? 예수의 모든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은 것.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뭐를 요청하냐면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 세베스가 언제 시작하죠? 금요일날 선다운 한 6시쯤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이 시체를 내려서 묻고 자기네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죽을까봐 빨리 좀 다리를 부러뜨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으로 꾹 찔리십니다. 살짝 찔렀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이 얼마나인가요? 여러분들이 쓰는 펜대만한가요? 요만한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 군인이 창으로 찌른 이유는 하나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살짝 안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이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옆구리를 찔렸는데.
뼈를 상하지 않고 이런 것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아요. 늘 일찍 온다고 생각해요. 예상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끝내지 못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과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나니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내어주노라. 나는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내가 다시 살릴 권세도 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또한 다시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승리의 외침과 함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후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이게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뜻은 잘 때 이렇게 머리를 싹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다음에 다리 부러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숨을 거두신 이후에 31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다음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와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군병들이 빌라도의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다리를 뭐로 꺾냐면요, 큰 말렛, 큰 망치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부러뜨렸고 또 한 사람도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만 부러뜨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 가보니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스토리를 왜 적고 있을까요? 이런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 중에 한 군병이 대신은 제가 넣은 말인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무 스토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두 스토리가 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의 말씀을 이루시고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는 이유는 빨리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나무에 달려 있지 않고 빨리 죽여서 내려놔서 묻자 그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가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몇 시간만 한 3시간만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또한 매우 중요한 유월절 안식일이었었습니다. Passover.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나무에 달아서 처형된 죄인의 몸이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 달려있지 않게 하고 시체를 내려서 묻음으로 그 시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요구는 죄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다고 그러긴 죄송한데 그 율법을 누가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 그냥 겉으로 지키려고 그 하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그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의도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창세기 50장이 기억났어요. 요셉이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이 원수 갚을까 봐 형들한테.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for good. 여러분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때 다리를 부러뜨려달라는 것은 아주 악한 의도였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말씀과 예언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금 죽으셨습니다. 방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그 두 강도의 다리를 이미 부러뜨렸습니다. 한 번만 치면 됩니다. 그냥 무릎 밑에 있는 뼈를 한 번만 치면은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한테 이제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므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으시고요. 1초도 빠르지 않으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운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에 하이웨이가 있는데 트래픽 라이트에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린 라이트가 딱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 좀 천천히 밟았어요. 근데 밟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 80마일, 90마일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1초만 엑셀러레이터를 빨리 밟았으면, 제 시간에 밟았으면 제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확한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망치를 들고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로마 십자가 처형에서 역사적에 보면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리고 빨리 확실히 죽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cruri fregiu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에 있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인의 다리를 femur를 부러뜨립니다. 이 무릎 밑에 이 긴 다리 femur bone을 큰 망치로 mallet 같은 거로 탁 쳐서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부러진과 동시에 그 샥과 함께 샥이 올 거 아니에요. 너무나 놀래니까. 그렇죠? 샥과 함께 그 죄인이 더 이상 다리를 사용해서 몸을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몸이 들어 올려야 숨을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죠? 몸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다리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upper body, 위에 손으로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얼마나 하겠습니까? 금세 죽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을 cruri fregium이라는 그런 방법,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게 없게 되어서 asphyxia, 더 이상 이제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질식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그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이제 금세 죽는 건데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찰을 좀 보여드릴게요. 군사들이 봤어요. 군사들, 군병들. 복수입니다. 32절. 거기 네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실수로 본 것이 아닙니다. 네 명의 군사들이 예수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 그들이 이미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한 명이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 군사가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들은 엑스큐션의 아주 프로페셔널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거나 놓치면 자기들이 처형을 받습니다. 군인이니까.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예수를 보고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군사 한 명이 명령에 받지 아니한 것을 그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다리를 가서 부러뜨리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했는데 순간 그 중에 한 명이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왜 그랬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impromptu, spontaneous, 확실히 죽었나 확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옆구리 한번 귀에 있을 때 한번 만져보세요. 옆구리 피해서 이 뼈 피해서 옆 창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름 모를 로마 군사의 가혹한 잔인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들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6시간밖에 달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카만 테이러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몹시 건강합니다. 아담이 9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강건하셨겠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30살쯤 먹은 젊은이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 이틀쯤 간다고 그래요. 2, 3일은 버틴다고 그래요. 죽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도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성경이 응하게 되죠. 하나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죠? 출애굽기와 시편에 두 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를 찌르고 보리라 라는 말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거대한 손으로 그 애굽을 심판하는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월절의 밤에 일어난 일이 지금 유월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과 고센 땅에 다 다니시면서 장자를 다 치십니다. 집집마다 울음이 나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다니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사는 집의 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4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집 안에서 다 먹으라. 집 안에 있으면서 먹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먹어 치울 건데 이미 죽은 어린 양인데 뼈를 안 꺾든 안 꺾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지 말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는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네요.
우연히 우연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게 유월절의 인스트럭션이었는데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어린 양 예수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 어쩜 아슬아슬한 그런 서스펜스 있는 시간을 지나서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하나는 타이폴로지, 모든 제사들, 모든 양들, 모든 그런 제사를 그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typological prophecies,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근데 이삭이 순종하고 끝까지 아버지한테 잡히러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 300개의 아주 그대로 적혀있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창에 찔릴 것이더라. 찔릴 것이다. 예수님의 옷을 나눌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300개가 있는데 이런 것이 literal prophecy.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다 예수님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안식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죠. 약 20만 마리의 어린 양들을 도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감이 안 잡히신 것 같아요. 20만 마리의 양들을 그날 밤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루살렘은 피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도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한번. 아멘. 바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한 두 번째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먹이지 아니하리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역사적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의 옆구리를 군사가 창으로 꽉 찌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이 한 요만할까요? 펜대같이? 아닐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만든 창으로 찌른 거예요. 확실히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거예요. 죽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찌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복수로 군사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죽인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옆구리를 반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놀라웠고 중요한 사건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파워는 이런 디테일들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큰 예언이잖아요. 하지만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건 그렇게 큰 예언이 아니잖아요. 옷을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하나도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파워는 이런 세심한 디테일들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세심한 것들을 예언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사람들이 쓴 책이랑 똑같네. 그런데 이 세심한 것들이 말이죠, 한두 개가 아니고 300개 이상이 다 이루어졌다면, 특히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뭐 이렇게 얻는 거에 대한 계산은 빨라요. 그런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놀랍지가 않아요, 이런 게. 그렇죠? 이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서 600여 년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됐던 성경이 응함. 놀라운 일들입니다.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한 분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님 대충 믿다가 천국 가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이 두 사건이 궁극적으로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온 구약 성경이 그리고 온 신약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분이 진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충 전해도 안 됩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하고요, 믿는 것은 진리를 믿어야 하고요,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려면은요, 믿으셔야 하고요, 믿으려면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갑니다, 대충 믿어서. 그리고 그 진리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불교도 유교도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세상에 깔려있는 그런 이론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될 거야, 아무렇게나 다녀도 잘 될 거야, 그거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디테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봉사는 헛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다음에도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셔야죠.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합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의 역사적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안 믿어요. Swan theory, Docetist. 지금도 skeptic들은 안 믿어요. 예수가 죽긴 뭐가 죽은 거야. 헛개비야, 헛개비. 예수가 분명히 죽은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다큐멘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이렇게 사건이 중요한 걸까? 아까 3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는데 지금 증언하고 있나니 내 증언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을 참으로 알고 또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저 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믿으십니까?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저 중요한 거 여쭙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면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생명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면 믿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두 사건이 중요한가?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쾅을 창을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사건이 왜 중요한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린 그 사건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이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구원하시는 스토리예요. 그 사건 중에 그 약속 중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어떻게 적혀있나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Spirit of grace and mercy to repent.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리니.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언제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찌른 pierced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서 몇 절만 더 내려가면 13장이 시작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장절이 없습니다. 원래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13장 1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이 창으로 찔른 그분을 바라보는 그날에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샘이 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찔른 그분을 바라볼 때 씻는 샘이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왜 창에 찔리셨죠? 그 피와 그 물이 뭐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 가지 theory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00여 년 전에 어떤 의사가 그 창이 아마 깊이가 이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여기로 찌르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심장까지 갈 것입니다. 심장까지 갈 것입니다. 심장을 팍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미 파열된 심장이 열렸습니다. ruptured 심장이 rupture 됐다는 theory가 있어요. 왜? 어떻게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까? 보통 사람이.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죄를 안으시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의 몸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런 이론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그 피로 세운 언약과 성찬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가지고요. 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샘이 열렸습니다. There is a fountain that is filled with blood with Emmanuel's vein.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 창에 찔린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함을 받은 백성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권세입니다. 그분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